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쓰리미에서 나 역할을 맡은 정주호입니다. 오늘 저희 브이로그 세 번째 주자죠? 브이로그를 찍어볼 텐데 오늘은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10시 정도 됐고요. 오늘은 쓰리미 연습 쉬는 날인데 오늘 제가 또 개인 일정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해서 하루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침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자야지 했는데 오늘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쉬진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지금 저는 운동을 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2인극이고 쓰리미도 2인극이고 굉장히 긴 호흡의 작품인 것 같아요. 쓰리미도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공연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관객분들께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운동을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색하네요. 요즘 쓰리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이제 막 작품에 다가가고 제 역할에 다가가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참 쓰리미 노래 그리고 대본 계속 보고 공부하면서 참 좋은 작품이라는 걸 매번 매순간 느껴요. 이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연결고리들,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 작품을 하는 사람 플레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순간들이 느껴질 때마다 설렌달까? 더 잘 표현하고 싶다? 더 잘 공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도 사고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운동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이 이온 음료 아니면 물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 힘들어. 이거 걸어오는 것도 왜 힘들죠? 너무 더워서 그래. 그죠? 헬스장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1인 헬스장이어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좋죠? 한혁이 형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들 몸이 참 좋으시거든요? 후락후락하지 않은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막간 쉬는 시간 쓰리미 토크. 전 요즘 그 쓰리미 음악에 매일 매우 감탄하고 있어요. 대사하다가 노래하고 대사하다 노래하고 이게 뮤지컬이잖아요. 이제 대사하다가 그 노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쓰리미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의 정서가 그 작품의 정서, 그 장면의 정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와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매번 하면서 어렵고 하면서 재밌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쓰리미 노래를 하나 꼽자면 Superior. 전주가 너무 좋아요. 따다다단 딴딴따단 이거 너무 좋아요. 그거랑 계약서 맨 뒤쪽에 나오는 이건 오랜 게임 같은 거야 완벽한 약속 완벽한 계약인 쇠는 느려도 내용은 완벽하지 여기 너무 좋아요. 잘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이렇게 운동하는 내내 쓰리미 생각이 가득하답니다. 선수 옮겨서 운동
이제 막 동선을 나가고 이제 막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 세 명과 이 세 명이 만나지면서 나오는 그 시너지들이 너무나도 다를 것 같아서 매우 매우 기대 중. 정모 형이랑은 낭만 별곡에서 같이 했었는데 정모 형 워낙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불 같아서 형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고 휘 형은 정말 너무나도 젠틀하면서 똑똑한 느낌. 윤석이 형은 굉장히 반듯한 네? 숨겨진 매력이 있는 듯한 느낌. 아직 연습 초반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들이 나와서 공연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디테일해질지 궁금해요. 오늘의 해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상혁이 형 브이로그에서 제가 상혁이 형이 오늘 끝나고 밥 먹자니까 본의 아니게 거절을 했잖아요. 간단한 식사 괜찮으세요? 오늘 시간 안 돼요. 오늘 시간 안 돼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선약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 있었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날 쌀국수도 맛있게 먹고 같이 먹었답니다. 절대 그런 거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산소를 타겠습니다. 기적의 각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런닝머신 위에 놓고 찍으니까 기적의 각도가 나오네요. 런닝머신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막간이 이용해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좋아하는 이유, 그는 나의 무엇을 보고 끌렸을까? 라는 생각? 작품에서 나와 있는 기간 이전에 이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막 이런 상상도 하고 쓰르미를 많은 좋은 분들이 거쳐가셨, 배우분들이 거쳐가셨잖아요. 그분들 지나가다 대학로에서 만나면 너 쓰르미 하더라 화이팅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힘을 얻으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좋게 재밌게 해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럼 마저 집중해서 좀 타보고 벌써 힘드네요. 집중해서 타보고 나갈 때 다시 쉴게요. 지금 운동 끝나고 씻고 이제 뽀송해졌죠? 아까 출애하던 모습과 달리 저 지금 출근 전에 머리 자르러 가고 있어요. 부끄럽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대학로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풍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곳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브이로그 찍는 날짜 8월 4일인데 제가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많은 곳을 제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서 꾸며주셔가지고 잠깐 들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디 갈 거냐면 네컷 사진 찍는 거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항상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이렇게 꾸며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짱짱. 부끄러워.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 대학로에 사람이 많답니다. 전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공연할 예스24 공연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스르미에 걸리겠죠? 가는 동안 내일 나갈 진도의 대사를 좀 해볼까요?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졸업하니까 어때? 넌 늙었어. 난 네가 당연히 하버드 로스쿨에 갈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거기 등록했는데 했는데 도착했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지우 데커 찍어볼게요. 부끄럽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왔습니다. 안에 사진 찍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했어요. 감사히 생일 주간을 즐겨보겠습니다. 이제 공연하러 가고 오늘 공연 잘 마치고 컨디션 조절도 잘해서 내일 연습에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전 지금 쓰리미 연습에 가는 길이고요. 어제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오늘 그래도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막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조금의 피곤함은 있지만 그래서 또 오늘 어떤 연습이 될까 굉장히 설레하고 있고요. 다행히 어제 대학로에서 찍을 때부터 사람이 많이 오늘 생일인데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습하러 가볼게요. 불 붙일까? 서프라이즈니까 지우 몰래 서프라이즈. 지우 안 보고 있어. 지우 안 보고 있어. 지우 뭐 지우 전혀 모르는 상태. 지우 뭐 하고 있어? 대본 보고 있어. 레블라이즈. 레블라이즈. 핸드폰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모르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비비. 지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무조건 놀라.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솔직히. 울 것 같아. 티 아무도 안 내고 있어 진짜로. 지우 넘어지는 거 같아. 좀 더 가야 돼. 뒤로 몇 발자국 가야 돼? 2m. 2m? 내가 받아줄게. 뭐 걸린.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때 사람들 눈에 안 띄더라고. 난 네가 시키는대로 정확하게 했어. 너 분명 제대로 안 한 거야. 꽂아 놓을게. 그냥 젓가락으로 꽂아 놓을게. 없어. 아는가 봐 걱정했어. 너 내가 셋이라고 했지, 그치? 잘 지냈냐? 나는 알아. 널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역겨운 그저 쓰레기일 뿐. 상황이 이해가 가니 난 처음 기억.
날 계속 생각해. 끝났는데 네. 굉장히 뜨겁게 연습했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장면을 또 우리가 나갔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좋았어요. 네, 솔직히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열정이 가득하시네요. 네, 한 번 더 하면 좀 더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쉬울 때 약간 남겨놔야 또 고민해서. 그쵸? 내일 또 와서 네. 재밌게 연습하고. 오늘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다음 브이로그도 화이팅! 다음에 누구야? 다음에 누구예요? 아, 아 다음은 윤석이 형의 브이로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하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